10개를 알려줄 테니까 하나라도 알아라 이 자식들아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나비 보베타우 2탄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2탄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노래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귀여운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어린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잘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반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와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지금 제 머릿속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초, 중, 고라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좀 봐줘요. 그러면은 2탄은 1단계부터 이제 8단계까지 이제 나눠서 알려드릴 건데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도 아무리 이제 잘 알려줘도 포기할 사람들은 냅다 포기하니까 먼저 이제 할 사람과 안할 사람들을 이제 구분을 좀 할게요. 지금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누구 남아 있나요, 지금? 남아 있으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1단계. 어떻게 잡는지 어디 알려주면은 이거는 1학년도 할수 있고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도 할수 있고 조금 똑똑한 3살짜리 친구도 할수 있고 저갓 태어난 천재들도 할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잡는 방법을 좀 알면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친구들이 나이가 많이 지나서 이런 좋은 취미를 가지고 있을 때 도움이 될 거니까 좀 알려준 대로 시키는 대로 좀 해요. 자, 처음에 나오는 이렇게 잡는 건데, 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코드를 잡으러 갈때 변화하는 이손좀 보지 말고 좀 어깨 좀 봐봐요. 라인, 자. 어깨가 좀 내려가죠.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지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어디라고 알려줬을 때, 여기 해가지고 막 이제 꾸역꾸역 막 이렇게 손가락 못 쓰는 손가락 어떻게 이 중지 손가락은 4번 프렛에 5번에 이렇게 올라가고 손가락들 이렇게 쪼르쪼르쪼르 따라다녀야 돼요. 약지 손가락은 4번 프렛에 3번 줄, 새끼손가락은 4번 프렛에 2번 줄 이렇게 가지런하게 누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먼저 뒤로 이렇게 내릴 거예요. 엄지손가락 어디까지 내려야 되냐면 기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뒷부분이. 그러면은 이 중간보다 살짝 밑에, 중간에서 살짝 위를 이렇게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살짝만 이 기타 이렇게 있으면 이 중간보다 살짝 밑에 여기다가 엄지를 이렇게 누르고 잡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검지손가락이 2번 프렛 4번 줄로 가야 돼요. 이거는 벌써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제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서 누르면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검지를 살짝 든 다음에 지금 안 눌렀어요. 검지손가락을 살짝 들고 팔꿈치를 배 쪽으로 딱 가주면은 검지가 왼쪽으로 가요. 저절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4번 줄을 눌러주는 게 코드예요. 자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가면은 알 거예요. 자, 이게 1단계인데 1단계 코드를 잡고 자, 리듬! 오른손 리듬 통일되었어요. 자, 5번 그리고 이세 손가락은 4-3-2예요. 이런 거할때 엄지가 이렇게 굽혀지면 안 돼요. 물론 소리 나고 본인이 재밌으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제 기타로 상관없어요. 네. 자, 5번, 그리고 432. 이것을, 뚱딱, 뚜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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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닥.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자기 다리에다 해보세요, 이렇게. 이것도 학교에서 이제 수업하면서 그냥 책상에다 손가락 놔두고 이렇게, 이런 거 잘하면서 꼭 여기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면은, 바보같이 막, 천천히. 틀리지 않고 이렇게 뚱딱 뚜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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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뚱 엄지 딱세 손가락 그래서 뚱딱 뚜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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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닥
안 틀리고 연습을 많이 해야지 다음으로 가도 이제 소리가 예쁘게 나는 거예요. 자, 2단계는 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한 칸, 두 칸 가면 코드예요. 여기서 똑같이 그래서 1단계, 2단계 연결하면 고생했어요. 2단계까지 오느라. 자, 이제 3단계 가볼게요. 3단계는 내려가 있는 엄지를 그냥 손가락 나머지를 떼면서 냅다 올려요. 냅다 올리면서 검지손가락이 엄지를 마주보게 해봐요.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다가 엄지랑 검지랑 이렇게 잡는 거죠. 5번 프렛 6번 줄을 눌러요. 이 상태로. 그리고 중지는 5번 프렛 2번 줄, 약지손가락은 6번 프렛 4번 줄, 새끼손가락은 6번 프렛 3번 줄. 그리고 이렇게 주먹이 쥐어지는 코드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리듬인데 이번에는 엄지손가락이 6번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3단계까지였어요. 3단계까지 연결하면 자, 이제 4단계. 4단계 조금 어려워요. 4단계 조금 어려워요. 리듬은 똑같은데 코드가 바뀌어요. 이 코드는 뭐냐면 2단계 코드 있죠. 2단계 코드. 1단계, 2단계. 2단계 코드에서 검지손가락이 한 칸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엄지가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그래서 4단계까지 했으면 이제 다 했으니까 좀만 참고 5단계 한번 해보죠. 5단계는 다시 이제 처음 코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자, 6단계. 여기도 조금 어렵지만 아까우니까 해봐요. 6단계. 코드가 또 바뀌었어요. 자, 엄지손가락으로 6번 프렛 6번 줄,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그 자리에서 A마이너 코드를 잡으면 되는데 잘 모르겠죠, 뭔 말인지. A마이너 코드를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말인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으로 6번 프렛 6번 줄 누르고, 5번 프렛 2번 줄 누르고, 6번 프렛 4번 줄, 6번 프렛 3번 줄, 이렇게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6번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단계, 6단계를 섞으면 이제 다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 다 했으니까 이제 7단계 이거 A major 7이라는 코드인데 아까 알려드렸죠? 둥땅뚜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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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왔던 7단계. 8단계는 너무 어려운데 8단계 포기하면 안 돼요. 8단계는 7단계랑 똑같이 다 합치면 이거 하면서 나비보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반복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하나를 가르쳐줘도 열을 아는 애들이 있고 열 개를 가르쳐줘도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 개를 알려줄 테니까 하나라도 알아라 이 자식들아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코드 있죠 이거. 1단계만 성공하면은 기타를 좀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알려드릴게요. 자, 1단계 코드 성공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5, 4, 3, 1 한번 이렇게 딱 튕겨요. 아, 그 전에 준비물이 하나 있는데 엄마를 앞에다 놔두거나 아니 엄마를 앞에 모셔놓거나 동생을 여기다 모셔놓 동생을 놔두거나 아무튼 앞에 누구를 한 명 놔두고 두시고 모시고 모셔놓고
이제 1단계 코드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엄마를 앞에 이제 모셔놨다면, 자, 엄마 할게, 잘 봐.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이러면 이제 엄마가 아무 표정 안 짓고 그냥 아휴 하면서 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배우면 가는 엄마를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이쯤 되면 이제 엄마가 어휴 하면서 갈때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말해봐. 내가 엄마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면 엄마가 이제 웃기 시작하겠죠. 저, 코로나 때문에 징글징글하게 집에만 있는 거 정말 쟤왜 저럴까? 할 때, 분위기가 겁나 싸해. 하면 이제 엄마가 웃기 시작하겠죠. 마지막에 이제, 전부 다 집에 있는 나 때문에 그러겠지. 반대로 이제, 집에 있는 동생, 이제 쭈쭈 빨고 있는 동생 이제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동생한테 해주는 거죠. 동생아, 내가 해줄 테니까 봐봐. 하면은 계속 쭈쭈 빨고 있겠죠. 동생아, 봐봐. 해도 쭈쭈 빨고 있겠죠. 좀 봐보라고 하면 이제 그때서야, 에? 하면서 쳐다보겠죠. 그때 이제 침 흘리고 있는 그때 좀 빨리 해주는 거예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하면 동생이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코드를 또 바꾸고, 오늘 분유가 맛이 없었니? 하면 또그 동생이 이렇게 하겠죠. 다음 코드. 그것보다 맛있는 건 없을 거야. 나도 그걸 먹었으니까 하면서 주저부리지 말고 다 먹어. 하면 이제 동생이 좀 여기까지 다안 해도 되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하는 거예요. 기타 메고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한테나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타 실력이 빨리 늘 거예요.